한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의불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자, 여기에는 그런데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두 개 나옵니다. 볼시, 볼견. 그런데 시의불견이다. 즉, 보아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볼시자 보다 볼견자가 더 깊이 더 중요한 것을 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TV를 시청한다라고 하지 견청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게 되어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고 싶어 저요.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장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십자가의 길 끝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눈이 열려야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 북부지방까지 걸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 여기에서 얘기 나온 길이라고 해요. 이 전도의 길을 재현해서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것이 순례자의 길. 이름하여 카미노 산티아고. 이 카미노가 길이란 뜻이고요. 산티아고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걸어서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그 여정에 반 정도까지는, 처음부터 반 정도까지는 술집이 없대요. 그런데 중반을 넘어서서부터는 술집이 있답니다. 힘들어지니까. 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끝에 가면 갈수록 말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힘드니까 걸어가지 말라고. 다 왔으니까 그냥 대충 하라고. 말 타고 가라고. 여러분, 초반에는 정신이 살아있죠, 우리가. 걸어서 가야지. 끝까지 걸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야지. 이때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지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끝까지 가면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도 중요합니다. 이 길의 마지막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면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요,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놀라워요.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우신 분, 성경의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다시 보게 되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다. 영어 성경도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봤어도 다시 봐야 한다. 다시.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 받아야 한다.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을 만났어도 오늘 다시 만나야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다시 받으십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의지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끝까지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